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외교 청서에 대해 한국이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스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어제 발표한 외교 청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한국이 다케시마를 계속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주한 일본 대사관 구마가이 총괄 공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의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정리해 발간한 외교청서입니다. 올해 한국 관련 부분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소통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문제의 조기 해결에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선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매우 엄중한 상태였던 한일 양국을 건전한 관계로 되돌렸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번의 발표 계기로서 소치의 실시와 함께 한일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 대한 교류가 힘強く 확대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에 대한 표현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 나갈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기존 표현보다 더욱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시다 총리가 역사인식에 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힌 부분은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과거사 반성과 관련해 일본 측의 추가 호응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위안부 문제는 지난해와 같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한국 측이 착실하게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6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구마가이 총괄 공사를 조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일본 도쿄에는 영토주권 전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만든 황당한 영상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너희 시대엔 꼭 가게 될 거야입니다. 일본 국립 영토주권 전시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홍보 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7배 규모로 확장해 2020년 재개관한 전시관을 찾은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독도뿐 아니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 분쟁이 존재하는 쿠릴 열도 섬들을 소개한 전시장을 둘러봅니다. 이곳은 일본 측의 영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들로 가득한 곳인데요. 집에 돌아온 엄마는 아이가 가볼 수 없는 곳이라고 배웠다고 말하자 너희 시대엔 꼭 가게 될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 영상은 2021년 3월 유튜브에 올린 걸로 뒤늦게 제작 사실이 알려진 건데 전시관의 규모와 홍보 영상물을 보면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치밀하게 준비해왔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누리꾼들은 억지 부리는 방법도 가지가지, 당장 항의해서 개정 폭파시켜야 한다, 독도가 일본 땅이 된다, 오염수에 초밥 먹는 소리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였습니다.